저는 인문학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현명하게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해서 좀 후회한 적 있지 않나요? 아빠를 잘못 선택했다든가 이런 건안 되죠.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좀, 아,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았을 걸 하는 게 혹시 있었나요? 네.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리허설 안 했어. 네.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짬뽕을 먹었다든지.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참여하신, 예, 아직은 학생인, 학생 신분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모임도 그냥 등 떠밀려서 왔다. 이제 이런 분들도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요? 예, 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건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주 작은 선택을 하나 할지라도,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든 아니면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할까, 뭐 잠을 많이 잘까, 적게 잘까, 운동을 더 많이 할까, 이런 모든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오늘도 잠을 조금 더 잘까? 이걸 준비를 더 할까? 뭐 아빠가 지금 막 말이 길어지면 뭐 막을까 말까? 뭐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을 더 좋게 선택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 남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좋겠죠. 근데 그남 중에서도 역사 속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 제일 잘난 척 했다가 망한 사람. 아니면은, 야, 이거 되게 고생만 했다가 완전 잘된 사람. 아니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선택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 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도움 많이 네. 되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서를 역사부터 보는 거야. 역사. 역사, 왜, 지나간 걸왜 얘기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를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만약에 저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와, 내가 황제라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 막 이런 걸할 거잖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어떤 게더 좋을까? 어떤 게더 좋은 방법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남자친구를 나는 제가 둘다 좋은데, 여자친구 제가 둘다 좋은데, 어떤 애를 남자친구로 선택할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느냐, 이런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역사와 철학을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문학이 되는 거죠. 문학. 그 생각들을, 그 느끼는 감정들을 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쭉 알아볼 내용의 순서가 역사,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요 순서로 갈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려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은 불평등인 거예요. 불평등. 왜 불평등할까? 네. 왜요? 요거? 아니, 17분 40초까지 해야 되는데, 제 19분 22초. 아, 그래요? 네.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예, 자, 그래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균세라는 걸왜 하게 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은우가 말한 것처럼 일제강점기는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점령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못 살게 구는 일이 현재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벌어지고 있고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안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돈이 많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많죠. 사실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불평등,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겨나느냐, 요거에 대한 거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게 총균쇠예요. 이 총균쇠는 뭐냐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잘 나가는 문명, 잘 나가는 나라, 그 다음에 못 나가는 문명, 못 나가는 나라, 여기에 차이는 뭐지? 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네. 그만. 아, 그만하라고요? 네. 아니, 이제 그래도 이 얘기, 총균쇠는 얘기를 끝내야지 이제 설명이. 아, 빨리. 아, 알겠습니다. 빨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그, 이 불평등의 원인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야,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 평가를 받았던 그 책이 오늘 이제 하게 될 총균쇠예요. 잘 나가는 문명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무기가 있었으니, 총, 무기가 있었고, 균, 세균을, 예, 세균에 대한 면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쇠, 예, 철기 문명을 남들보다 먼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있잖아요. 그럼 왜 얘네들이 총균쇠를 먼저 얻게 됐을까? 어떤 애들은 왜 먼저 얻게 됐고 어떤 애들은 늦게 얻게 되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게 되겠죠? 네. 끝. 네. 끝. 네. 끝. 자,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지금 KTX 타고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요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지구가 나오죠, 그렇죠? 자, 지구, 자, 지구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이 책을 만드신 이분이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가, 지리적인 환경에서 왔다, 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대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요게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요 4대 문명이 순서대로 보면은 황하강은 중국이죠. 지금도 꽤 잘 나가는 나라죠. 왜? 어떤 거? 베를린의 유한계급론 요거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올려주신 분? 요런 거 좋아요. 새로운 개념을 또 아, 예, 제가 올렸는데요. 예. 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회학에서 유명한 책인데, 그 영어로 보면 그게 그 유한계급론의 레저 클래스예요. 네. 레저 클래스가 이제 한가한 무리들, 불안당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잉여회를 잘 활용한 것에 대한 사피엔스의 모태가 된, 그 모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연관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아닌가 해서. 네, 거기서 말 아까 말한 이제 우리 비겁한 종자가 그 진화론에 생존한다는 그런 관점을 사회주의로 푼 책인데, 그거를 관점으로 쉬운 책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관련해서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문득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네, 이게 책의 그대로 제목이기도 한가요? 예, 또 레저 클래스가 영어로 레저 클래스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한계급론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38도. 어느 정도 높인데 38도 정도 높이야라고 숫자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휴전선, 남한하고 북한하고 여기 갈라 놓은 여기가 38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38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김에 하나만 말하면은, 여기 38선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가로로 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이쪽은 낮게 돼 있고 이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가면은 여기 금강산 바로 밑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휴전하기 직전까지 남한하고 북한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여기 서부 전선, 여기 서쪽은 미군과 연합군이 주로 주축이 돼서 싸웠고, 여기 동부 전선, 여기 동쪽, 이쪽 동네는 한국군이 주로 더 많이 여기 전투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미군과 연합군이었을까? 한국군이었을까? 한 땅이라도 땅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을
회복해야겠다. 이걸 누가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미군? 한국군. 한국군? 어,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던 한국군들이 더 많이 죽었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위로 지금 올라가 있고 왼쪽을 보면 아래로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중간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38도에 있다. 38도에 있다 그래서 38선이다.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 38선을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그리스 있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언저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 점이 보이네요. 쭉 오면은 그죠? 스페인 북부, 이탈리아 북부. 어, 아빠로서 좀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잔소리를 할게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아...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잉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무언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효율이 생길수록 내가 여유 시간이 생겨나고 그 여유 시간이 생기면은 또 이렇게 입문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맨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더 이제 그 쓰는 시간을 늘려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잔소리 끝! 포스트로 정리하니까 더 정리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아니 나도 되게 그거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 어, 다 이렇게 내용을 굉장히 이해를 다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저 아들한테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더 많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오늘 멋지게 조금 고급지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거 힘들었기도 했는데 이렇게 배워가는 게 많아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수고 많았죠? 우리 제이님도 네. 공부가 많이 됐는데 그냥 하나는 아까 인문학을 왜 하느냐 결국 이제 유진이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혼자 이제 자립을 할 시기가 올 텐데 결국 인생이라는 게 계속 선택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택이 자칫 어떤 후회라 이제 그러한 것으로 치부된 게 많은데 그냥 선택은 그냥 또 다른 말로 좀 책임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아까처럼 문사철에서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건데 이제 그러한 간접 선택 훈련을 정말로 부작용 없이 즐겁게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요.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죠? 네. 끝이에요?